불꽃놀이랑 이제 그 항상 전시되던 그런 조형물 같은 반짝이는 조형물. 저는 소원 쪽지를 달았던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. 푸드트럭에서 박강정이랑 강에다가 이제 그 등을 등불을 피워놓고서 이렇게 강 이렇게 배다리 건너서 구경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체험 보스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람들이 더 참가할 수 있게. 아, 매번 좀 비슷한 그런 유등 그런 조형물. 제가 차를 가져갔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거 주차장 그런 게 조금 협소해서 좀 차가 많이 막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리고 이렇게 일반 거 말고도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. 막걸리랑 파전이 되게 맛있었는데 올해도 되게 기대가 돼요. 작년에 갔을 때 불꽃놀이가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도 기대돼요. 유등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번 연도에도 또 보고 싶어요. 야경이 너무 기대돼요. 아무래도 늘 그랬듯이 강에서 하는 그 유등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 어떤 행렬이라든가 이런 거 좀 기대돼요.